맛과 향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양과 상처 때문에 값이 싼 송이버섯으로 저렴하고 맛있는 불고기를 만든다는 이곳. 칼 갖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결이 싹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예. 재료를 손질한 뒤 비법 양념으로 끓인 한우 불고기를 먼저 냄비에 올려줘야만 한다는데요. 그래야 버섯 삼청사와 채소를 그 위에 얹어 끓였을 때 고기가 열기를 막아줘 오랫동안 향과 맛을 유지할 수 있단다. 그렇군요. 이 맛에 그리고 향에 반해서 메뉴판에도 없는 메뉴를 잊지 않고 찾아온다는 단골 손님들을 보라. 여기 이제 메뉴판에는 그게 없지만은 아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연락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와 잡수고 가고. 가게 주인의 지인부터 시작해 아름아름 입소문으로 퍼진 메뉴이기에 이렇게 단골들이 많아 굳이 메뉴판에 올려서 알릴 필요도 없단다. 이 맛을 말로 표현 못해요. 예. 먹어봐야 돼? 예, 맛을 봐야 합니다, 이거는. 그날에서 찾아왔다. 객관적인 맛 검증과 분석을 위해 이모은 요리 연구가 출동! 기본인 2인분 분량의 산더미처럼 쌓인 송이버섯을 보고 놀라는 전문가. 일단 생으로 맛과 향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맛있네요. 이제 끓여볼까요? 자. 소고기인 만큼 빗기만 가실 정도로 살짝 익혀 버섯과 함께 입맛을 보는데 침 넘어가네. 맛이 어때요? 고기가요 너무너무 부드러운데 거기에 송이까지 탁 얹어지니까 몇 번 안 씹었는데 다 살로 넘어갈 정도예요. 와, 그거 같아요. 요리 연구가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 맛. 그렇다면 음식 솜씨가 드러나는 육수의 맛은? 고기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고기 향이 진한 국물이 우러나는데 여기는 버섯과 다른 부재료, 그다음에 고기의 그 뭐랄까요? 비율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다 먹고 난 다음에 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고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국물이었습니다. 재료부터 조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숨은 맛집이라는 게 진짜 여실히 드러날 정도로 메뉴판에 없는 이런 맛 한 번쯤 찾아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 무려 20년간 오직 단골 손님으로만 명맥을 유지해온 양양의 진짜 숨은 맛집 검증 완료. 아유, 나 그런 말 못하는데. 모든 재료가 다 신선하고 다 좋으니까 그 불고기만큼은 자신 있죠.